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 배울 강좌는요, PT-AV 스튜디오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8시 반이네요. 그래서 지금 바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사각 프레임 포토 앨범 시음사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내가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 폴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위에서 세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압축이 풀리면서 폴더가 생성이 돼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켜 주신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사각 프레임 포토 앨범 PT-AV 스튜디오 아이콘 보이시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방법이니까 저는 2번, 3번, 5번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넣는지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시고 격체 애니메이션 버튼이 4개 중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격체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옵션 창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 빈 공간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잠시만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미지들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지 교체하시기 귀찮으시면 이대로 해서 그냥 렌더링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1번 슬라이드는 제가 일부러 여기 보이시죠? 고정핀 액세서리 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 마우스 폴더 열으신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123 PNG라고 써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방향키 있죠? 상하좌우 방향키 그 위에 보시면은 또 6개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에 밑에 겁니다. 네, 좌측에서 제일 밑에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여기도 뭐 열어주시고 삭제. 그래서 나는 각 슬라이드마다 놓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갔을 때는 다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여기 폴더 열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필요 없다 싶으시면 그냥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키보드 딜렉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PNG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릴게요. 네,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별도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넣어놨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은 게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 아니면 저는 그냥 없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사각이 뜨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라는 겁니다. 1번이라는 거예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나는 여기다 동영상을 하나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지우시면 됩니다. 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딜렉트 키 한번 눌러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제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제거해 주시고 동영상 한번 넣어볼게요. 동영상도 요 PT-AV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임포트 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위치를 좀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줄여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 줄여져요. 그래서 X 값을 해서 좌우로만 이동시켜서 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끝부분에다 대시든지 이쪽을 맞추시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 마이너스 C 한다고 했는데도 그 이미지를 지워서 사라졌나 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도 네, 여기는 다돼 있죠. 블루가 돼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교체하면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닫기 음악 좀 뺄게요. 이 음악 들었는데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삭제하시고 영상 만드시면 됩니다.
음악을 넣거나 뺄 때는 여기 타임라인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픈 시켜 주신 다음에 다른 음악으로 넣고 싶다 하시면은 넣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노래를 하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하나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 음악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상 복귀 하실 때는 슬라이드 눌러주시고 한번 봐볼게요. 영상이 제대로 잘 됐는지. 그래서 뭐 요거 닫아주거나 안 닫아주거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 만드시다가 뭐 이미지 없음이 뜨신다 그러면 요거 파일 에러가 아니고 트랜지션 때문에 그럽니다. 트랜지션. 네, 트랜지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닫아주시고 여기 트랜지션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1번은 트랜지션은 그냥 패드 기본 전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전환으로 해주시고 요 2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트랜지션으로 교체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 전환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3초. 네, 그래 이렇게 해야지만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패드 아웃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화질도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파티클 소스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10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영상을 10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뒤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는 제가 파티클 소스를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이크라고 그 파티클 소스가 있어요.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다 깨주시고 분리를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파티클 소스가 약간 반짝이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잊지 마시고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누르시고 여기 없으면은 안 돼요. 아마 11번부터가 안 들어있을 겁니다. 10번까지 보고 네, 여기다 들어있죠? 11번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왜 마지막 하나가 안 들어가져 있는 건가? 왜 빠져먹었지?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네, 들어가셨죠? 움직여진 거 보이시죠? 네, 마지막에 하나가 빠져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해서 요거 붙여넣기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요큰 데에다가 동영상 넣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사각이 뜨죠? 노랗게. 그러면 얘가 여기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딜렉트 키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제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동영상 카메라 보이시죠? 얘 눌러 주시고 가지고 계신 영상 사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X 값으로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어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명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미지는 그냥 여기에서 여신 다음에 요 이미지입니다. 안 보이지면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성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림에서 아래에 화살표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신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미지가 넣는데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러실 때는 요 X가 애니메이션 넘어오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X값에서 좌우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하는 움직이지 않아요. 적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네, X값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해서 인물만 중앙에 오게끔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속성 이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우측으로 쏠렸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중앙에 오게끔 해주시고 블루어 마이너스 C. 네, 이게 수정을 하면은 이게 다 수정을 해놨다 그래도 사라집니다. 블루어가 선명도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미지 교체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블루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확인 한번 해서 중간에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 있다 그러시면은 여기 속성, 네, 속성 눌러주시고 속성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쭉 내려다보면 음소거라고 있습니다. 음소거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음악이 음소거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음악이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 그렇게 흘러서 나오는 거고요. 음악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조그맣게 할게요. 너무 큰것 같아요. 요 파티클 소스도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파티클 소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요걸로 해서 다른 파티클 소스를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반짝이 파티클 소스는 마스크를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마스크를 이용해야지만이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오션 쪽으로 주는 이런 파티클 소스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그냥 투명도로 합니다. 투명도. 자, 연하게 보여집니다. 진하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자, 안 보이지면 여기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여기 불투명도를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교체를 하실 때는 이 불투명도를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흐릿하게 그냥 반짝거리는 것만 확인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블루어를 아니 불투명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A 값을 잡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 나는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불투명도를 더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7이 최고 최상 길이입니다. 네, 은은하게 이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미지 교체하실 때 이러신 다음에 포토 요 포토로 바꾸고 싶다. 속성 누르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자, 얘로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졌죠? 그러면 한쪽으로 지금 현재, 인물, 이렇게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졌죠? 우측으로. X 값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천천히 왼쪽으로 움직여주면, 네, 오른쪽으로 가면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어느 정도 중앙에 인물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영상 관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쁘게 만드셔서 시간 되시는 우리 작가님들은 카페 게시판에 좀 올려 주시고요. 또 유튜브 들려서 댓글에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자 보신이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는 루미온 강좌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좀 맛이 갔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 올려도 좀 그러니까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